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증오 범죄로 뽑아봤는데요. 예, 미국 애틀랜타에서 백인 남성이 총기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서 여러 명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죠. 아,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증오 범죄인가 아닌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사 당국에서는 근데 증오 범죄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증오 범죄로 보이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범행 동기가 인종 증오가 아니고 성 중독이다. 뭐 또 범인이 당일날 매우 힘든 날이었다. 이게 이제 수사를 맡은 보안관이 해명한 말이었죠. 마치 범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는 바람에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말이 안 돼요. 그럼 힘들으면 그럼 사람 쏴 죽여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황당한 이야기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미국 현지에서는 이 보안관을 해임하라는 온라인 청원의 서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도 애틀랜타를 방문해서 아시아인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 여러 도시에서 아시아인 혐오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뭐 한국계는 물론이고 중국계, 태국계 의원들, 흑인 의원들 증오 범죄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죠.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 예. 예, 집회에 참석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도 했다고 하고요. 우리 김광현 선수 있잖아요. 예. 예, 소속팀 메이저리그 야구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또 성명을 발표했다는데요. 어떤 폭력이나 민족적, 인종적 증오의 선동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예,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행동이나 언어도 우리 경기장과 시설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증오는 지금 멈춰야 한다. 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혐오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들 때 이제 가장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제 예. 증오범죄라는 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성별, 혹은 뭐 성적 지향, 출신 지역, 민족, 국적, 인종, 종교. 이런 것에 대한 편견이 동기가 되는 범죄인데요. 이번 총기 난사 같이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막 관심을 끌고 뉴스가 되고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일상생활 속에 보통 사람들의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사소한 편견의 감정이 점점 자라나서 큰 비극을 낳는다는 말인데요. 올포트라는 학자가 이걸 혐오의 피라미드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5단계 피라미드인데요. 1단계는 이제 부정적 언어의 단계. 뭐 외국인은 범죄율이 높아. 여성은 관리자로서 부적합해. 성소수자는 문란해. 뭐 이런 발언들이죠. 말만 하는 건데 어떠냐. 표현도 못하냐.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네, 표현도 못하냐는 예, 말 참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2단계는 회피입니다. 왕따시키는 거죠. 뭐 상대 안 해준 거지나 피해준 건 없다.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네. 이제 근래에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남성들 중에는 펜스루를 수행한다면서 아예 여성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여성 직원들은 배제하고 남성 직원들끼리만 회식을 하는 상황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난 엮이지 않을래 따로 놀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남성 중에서 혹시 이건 설득력 없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미국 회사 다니는데 나한테는 한마디 없이 백인 직원들끼리만 동호회 같이 하더라. 뭐 이런 상황 생각해 보시죠. 불법은 아닌데 문제가 됩니다. 네. 이런 걸 거치면 혐오가 강화된다는 거죠. 3단계는 차별입니다. 뭐 고용, 승진, 교육 기회, 정치적 권리 등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할 수가 있죠. 4단계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증오 범죄의 단계고요. 네. 단순 폭행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물리적 공격을 가하죠. 네, 마지막 5단계는 절멸 단계인데요. 뭐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미국 KKK단,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죠. 흑인에 네. 대해서 집단적 공격하고 처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 사례겠죠. 네. 혐오의 피라미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 예. 이게 갈수록 이게 이제 더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일상에서 이제 조그만 어떤 편견이 결국은 엄청난 결과까지 이어진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오 범죄가 생기면 여기 분노하고 범인 규탄하고 재발 방지 촉구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네. 근데 사실 범인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간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사회가 그런 혐오 표현을 용인하거나 옹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피라미드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네.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 증오 범죄라는 게 최근에 들어서 심해진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는데 다만 조명이 되는 거냐 이건 좀 갈라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낯선 타인에 대한 경계심 자체는 뭐 거의 인간의 본성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경계심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게 적대감이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 공격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또 이제 때와 장소, 경우를 가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구를 보면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성별 차이나 성적 취향 차이에 대한 혐오는 꽤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양성 인정하는 추세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인종이나 종교 차이에 대한 혐오나 증오 범죄는 오히려 늘어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화가 진전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개인들의 삶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죠. 게다가 이제 기성 정당들이 전반적으로 좀 기득권 세력화되면서 극우 성향 포퓰리즘 정치인 정당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당신들이 겪고 있는 저임금, 고용 불안, 실업, 자존감 상실 이런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슈퍼 부자들의 탐욕이나 복지 축소 이런 게 원인이 아니다. 이민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원인이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선동도 뭐가 조건이 맞아야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조적인 원인은 또 다른 데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예. 뭐 사람의 본성이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니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무조건 배제하고 또 증오할 리는 없죠. 현실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그 고통의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지우고 싶어지게 되는 법인데요. 이런 고통은 외면하면서 너네들 무지하게 선동에 휘둘린 거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비난해서도 안 되겠죠. 네. 아무튼 뭐 이제 중고범죄 미국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예, 우선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은 증오범죄가 미국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아예 없지도 않죠. 여성 혐오 범죄도 최근에 이제 그날에 좀 문제가 많이 크게 됐지만. 네.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도 이제 꽤 위험한 수준인 것 같아서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좀 다른 데 있는데요. 우선 혐오 표현이나 증오 범죄를 처벌할 법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방송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보통신법 등등의 차별 표현을 막는 규제가 여기저기 일관되지 못하게 흩어져 있는 정도. 네. 이 정도고요. 네. 이제 기본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건 이제 무엇보다 사실은 증오범죄 관련 통계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어요. 네. 미국은 1990년부터 증오범죄 통계를 집계하고 있고 94년에는 증오범죄 양형가중법, 2009년에는 증오범죄 규제법을 제정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일상생활 속의 편견으로부터 이제 싹 트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인식 전환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제도나 법률 변화를 촉구하잖아요. 그런데 네. 혐오 표현이나 증오 범죄의 경우는 보통 사람들의 책임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역사적 교훈을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1925년에 관동대지진 아시죠? 네. 그때 일본인들이 우물에 독 풀었다면서 조선인들 학살한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편견이 나온 끔찍한 증오 범죄죠. 네. 그런데 그 6년 뒤에 1931년에 일어난 만보산 사건과 화교 배척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네. 네, 중국 만주의 길림성 장춘형 만보산 지역에서 조선인 이주 농민하고 중국인 원주민 농민 간의 충돌이 생깁니다. 네. 조선 농민들은 논농사 짓잖아요. 네. 물길을 내는데 밭농사 짓는 중국 농민은 밭사이로 물길이 나면 농사를 망칩니다. 네, 그래서 갈등이 생겼죠. 근데 이제 사실 조선 농민들은 이주 허가도 영농 허가도 안 받은 불법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사태가 꽤 장기화됩니다. 이유는 조선 농민들 뒤에 일본 당국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던 중에 7월 2일에 이제 조선일보가 호외를 뿌리죠. 중국 관원이 조선 농민들을 총으로 죽이고 있다. 네, 조선인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화교의 집과 상점을 부수고 불지르고 화교를 죽였습니다. 어허. 조선 총독부 공식 통계로 119명, 비공식 집계로 200명의 중국인이 죽었고요. 예. 더 많은 중국인들이 다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만보산에서 아무도 안 죽었죠. 희대의 오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심각한 외교 충돌이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중국인들 죽을만 했다 이러면서 조선인 지지 시위가 벌어집니다.
두 달쯤 뒤인 9월 18일에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 침략을 시작합니다. 네. 예, 만보산 사건과 화교 배척 사건은 일제히 침략 야욕에 철저히 이용당한 사건인데요. 우리 교과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죠. 아, 총독부가 학살을 방조하고 유도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오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그랬다 한들 조선인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편견과 혐오 발언, 증오 범죄와 관련해서 서구인, 일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이 참 많죠.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데 우리도 예외일 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일제 강점기만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교에 대한 편견이 우리 사회에 있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정권적 입장에서 탄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별도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 개편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신박한 시사사전은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이고요. 예. 조영근 박사와는 다음 주 다른 시간 다른 코너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